자, 시작할게요. 자, 데이터를 저는 깔끔하게 날렸고요. 자, 보시면은 작성을 하나, 둘, 셋 누른 다음에 F5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? 생겼죠?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작성을 누르면은 요청이 누구한테 와요? 결국 DB한테 와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가 갱신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여러분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? 얘를 한번 실행할 때마다 새 내용을 받아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. 저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요. 잘라내기를 하고 const reload list 할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죠? 그냥 단순히 익명 함수에다가 이름을 넣고 이거 한 거예요. 네, 이름은 아무 차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DB를 초기화하고 자 여러분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? 작성 누르면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. 이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. 얘가 실행되면 어디가 실행되는 거예요? 얘가 실행되면 뭐, 어떻게 되는 거죠? 새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되죠 여러분?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나요? 자 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?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얘 누르면 어떻게 돼요? 얘가 실행되면은 to도를 여기를 싹 뭐냐 내용을 새로 받아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작성 누르면은 근데 왜 안 될까요? 실제로 데이터를 볼게요. 지금 들어가 있죠? 들어가 있죠? 네. 근데 왜 안 나올까요?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자 여기 이게 브라우저가 있어요.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작성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? 작성 그러니까 그냥 추가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됐습니다 응답이 왔어요. 그러면은 그때 그 이후에 뭘 해야 돼요? 리스트 좀 다져주세요 라고 명령이 날라오면은 뭐예요? 그 이후에 새 내용을 받아옵니다.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죠. 하지만 지금 보이시나요?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. 자, 여러분 이 패치는 뭐라고요? 이 패치는 뭐냐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여기 물고 있나요? 아니면은 이 예약만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등록해주세요 라는 예약을 건 다음에 등록이 다 된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? 리스트 불러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안되죠. 그러면 뭐 해야 돼요?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기다릴 거면은 어떻게 쓰는다? 여기다가 then 있죠. then에다가 얘를 실행을 하면 돼요.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뭐 하면 되죠? 여기다가 await 붙이면 되죠. await 붙이면 어떻게 돼요? 이 녀석이 다 끝날 때까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 끝난 다음에 이 녀석이 실행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.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죠. 얘가 다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. 근데 요 녀석도 결국에 뭐예요? 이 함수도 잘 보시면은 비동기 함수죠. 그러면은 요 녀석 뭐냐 이 함수가요 요 함수를 호출만 해놓고 바로 떠나버립니다. 근데 요것도 await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?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돼요? 이 함수가 끝납니다.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. 네, 아무튼 됐습니다. 자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 순서가 딱딱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늘어나죠.